착한 사진은 버리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성 작가분의 사진, 신하윤님의 사진을 보면서 프로를 죽이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하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를 아마추어 작가가 어떻게 프로페셔널을 껍뻑 죽이게 할 수 있는가? 만만찮죠? 근데 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A도 찍고 B도 찍고 C도 잘 찍어 나 Z까지 잘 찍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아마추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 이 자신감이죠. 근데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물론 다양한 다 잘 찍습니다. 그 중에서 독보적인 게 있죠. 자기만의 할 수 있는 독보적인 거. 그래서 작품을 발표할 때 자기만의 독보적인 세계를 계속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이 흉내낼 수 있는 세계를 가는 거죠. 아마추어는 어떻겠습니까? 아마추어 역시도 독보적인 자신의 세계를 가지게 되면 그럼 프로페셔널이 뭐 100가지 재주가 있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거 밥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인데 그거를 따라가기는 사실상 쉽지 않죠. 다 프로도는 한 칼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나 다른 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일을 해가면서 취미로 하는 사람이 적어도 사진의 어떤 분야, 어떤 점에 있어서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걸 높이 치는 거예요. 오늘은 신하윤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의 작품. 아, 이 작품 괜찮아요, 여러분.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걸려 있습니다. 뭔가 시가 쓰여있는 처음 같아요. 그 사랑 뭐 내용도 보이지 않고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만 보입니다. 그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사진에 텍스트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가 사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요. 기호, 뭐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이런 화살표도 엄청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충격을 줄 경우도 있지만 텍스트는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충격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의 전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은 혼돈 속에서 무언가 질서를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다 보여주지 않고 어떤 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만 찾아 나서는 탐험가적인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돌 위에 나무, 마른 나뭇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떨어져 있다고. 돌 위에 마른 나뭇잎이 떨어져 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의 마른 나뭇잎이 가을이 돼서 마른 나뭇잎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게 떨어져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조금 느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마 베트남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여성들. 반대편을 보고 있는 카메라를 향하지 않고 반대편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등짝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힘, 여성으로서는 느끼기 힘든 어떤 파워, 남성적 파워 그런 것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되게 도도합니다. 그죠? 몸의 자세 자체가 소담스럽거나 뭐 이뻐 이런 게 아니고 대단히 당당하죠. 베트남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베트남에 여자가 셋이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단순한 베트남의 여자가 세 분 계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아 지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약간 서정성이 있네요. 범선 같은 요트 같은 게 되어 있고 거기 앞에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고 얘들은 확실히 귀엽네요. 저는 사실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뭐 길을 가다가 아니면 열차를 타고 가다가도 남의 집 아이가 있으면 뭘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애들이 참 좋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 보십시오. 그죠? 비가 내리는 처마 밑. 별거 아닌 것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들을. 근데 별거 아닌 것들을 별것으로 찍어내는 재주죠. 그죠? 여러분들은 뭐 대단한 것을 대단하게 찍잖아요. 그죠? 아, 대단하지 않은 것을 대단하게 만들어 보는 안목. 이게 자신만의 안목이고 그것을 사진으로 표현 가능해질 때 그리고 한두 장만이 아니고 열 장이고 스무 장이고 자신의 생각을 줄기차게 예를 들어서 문장으로 쓰면은 A4 용지 10장 정도 이분은 사진을 오늘 16장을 보냈으니까 16장의 A4 용지에 자신의 생각을 일관되게 써내려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A4 용지 16장에 일관되게 써내려갈 수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글 쓰는 사람들이 16장의 A4에다가 생각을 일관되게 써내려간다 그러면 아 문장력이 있고 논리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진 한 장이 A4 용지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치면 16장의 사진이 쭉 늘어서서 자신의 일관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문장력 있는 거나 사진으로 문장력을 가지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럴 때 프로들이 보고 리뷰하는 저희들이 보고 참 개성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성 있네. 그걸 좀 더 나가면 저는 이제 뭐 부산 사람이니까 야 사진 찍이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의 독특한 개성이 발현되고 있군요. 이런 뜻입니다. 칭찬해 주는 거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아이들의 움직임을 대략 역동적으로 부감 촬영해서 잡았습니다. 아이들 별로 카메라 의식하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놀고 있는데 눈앞에서 카메라를 쭉 들이대는 것. 이게 카메라를 좋은 사진 찍으려고 큰 카메라 쓰잖아요. DSLR. 그런 거에 연연하면 이런 사진을 찍기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요. 힘들지 모릅니다. 근데 똑딱이 같은 카메라. 우리 이 신하윤 작가님은 아마 큰 사진기가 아니라 간편하게 돌고 다니기 간편한 카메라로 찍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그 카메라에 그렇게 염을 들이지 마십시오. 제가 이러면 뭐 좋은 카메라 회사에서 저한테 스폰서를 안 해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너 그 카메라가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몽블랑 만년필도 있고 빨간 펜도 있고 그냥 싸구려 연필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상을 좀 치워가지고 연필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쓰든 상관없이 내용은 좋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 담겨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좀 더 고운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가 큰 고급 기종의 사진기를 쓰는 것이지 꼭 곱기만 하다고 해서 제 개성을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칠기 때문에 제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뭐 카메라가 어때서 명필이 그 붓도 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때서 이런 것보다는 양을 좀 찍는 게 훨씬 훌륭한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 너무 F3 하는 카메라가 가지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씨, 나 말이야. 카메라 F3만 있으면 끝내주고 찍는데. 그랬더니, 그 당시, 친구 하는 말이, 나 있잖아. 우리 친구가 바이올린을 키는데, 큰 소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내가 한번 켜보자고. 그래서 켰더니, 그 친구가 키는 소리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켜보니까. 야, 그래서 너무 실망했어, 나. 그렇게 말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번쩍 깨달았죠. 그래서 당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 FM2 카메라 보디를 사고 또 한 달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1.8 35mm 렌즈를 사서 끼웠어요. 그러니까 한 달 아르바이트에서는 보디 사고 한 달 아르바이트는 렌즈를 산 거죠. 그걸 끼웠어요. 또 돈을 모으려면 또 한 달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빈 카메라로 수도 없이 핀트를 맞추고 샷다를 누르는 연습을 했어요. 빈 카메라로, 필링 없는 카메라로. 그래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난 그 돈으로 전부 다 필름과 현상 약재를 사서 사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카메라 닫아지 마십시오, 여러분. 니콘 FM2에 35mm 렌즈 하나 걸어가지고 열심히 찍은 그 사진으로 저는 일본에 있는 니콘 살롱에서 전시했습니다. 오직 35mm 하나만 가지고 촬영했습니다. 똑딱이면 어떻고 D5면 어떻습니까?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일의 양이란 게 있어요. 해내야 될 일의 양. 빠른 시간에 일을 하려고 하면 카메라의 반응 속도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니콘 D5를 씁니다. 그때 뭐 자랑을 하자면 니콘이라고 하는 스폰서가 저한테 2년마다 새 기종의 카메라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 카메라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돈을 벌어서 카메라를 산다면 그것도 하급 기종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죠. 너무 카메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 이 꽃 보십시오. 뭘 아닙니까? 아이고, 이거 이 기부인 같은, 그죠? 이 화려한 모란의 클로즈업. 핀이 나가 있는 데도 있고, 아,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응? 기부인이 옷에 깃을 세우고 있는 그런 느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응? 이 혼돈 속에서 코스모스를 발견하고자 하는 신하윤 작가님의 정신세계. 특별하죠. 내가 말이야, D5가 없어서 이걸 못 찍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전화기라도 찍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면, 제가 딱 처음 이 사진 봤을 때, 대단하다. 그죠? 제가 감동 없잖아요. 그럼 제가 이 신하윤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는 총알에 맞아서 제가 전사한 거잖아요. 대단하다.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방송 중이면 적절하지는 않지만 제가 어디 전시장에 가서 좋은 작품을 보면요. 아, 10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 진짜 10원. 그 친구가 좋은 사진을 나보다 먼저 한 거예요. 하, 억울하죠. 아니, 나 저거 분명히 찍을 수 있는데 아, 저런 기회가 많았는데 이 친구는 금물건을 만들어 오고 나는 딴 생각하느라고 물건을 못 만들어 왔구나. 그럴 때 그 분함과 감동이 섞일 때 나오는 말들이죠. 아, 10원. 예?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아, 10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감동의 총알에 맞아서 제가 전사한 거죠. 신하윤 씨가 저를 프로를 죽인 거죠. 감동으로. 이 얼굴 사진은 참 뭔지 모르지만 참 특이해요. 그죠? 클로즈업도 참 기묘하게 했어요. 그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신. 이건 유리우에 진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과 뭐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인연 관계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뭐 디스플레이 한 사람의 의도이겠지만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이거는 봅시다. 고양이. 하하.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고양이. 그죠? 그 고양이를 집중하고 있는 신하윤 작가. 우리 고양이 찍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고양이, 그냥 고양이. 근데 이 고양이는 약간 다른 느낌이 드네요. 조금 프린트가 왼쪽 부분이 하얀 부분이 좀 더 어두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막 이쁜 고양이를 넘어서서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충실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야, 이 사진은 참 사진이 그럴싸합니다. 그죠? 하, 사진 잘 찍었어요. 이 여성 작가인데 되게 사진이 파워풀하고 그로데스크한 맛이 있어요. 파워풀해, 일단은. 여자니까 뭐 곱고 뭐 야늘야늘하고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도 실제 제가 이 작가를 잘 알기 때문에 만나보면 별로 말도 없고 잘 웃고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은 대단히 파워풀하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본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가 본 것이잖아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본 것. 그것이 정확하게 사진으로 촬영되어 있고 프린트할 때도 자기만 개성, 콘트라스트가 강한 사진으로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마지막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 사진은 뭐 어딜 간다는 뜻도 아니고 날 좋은 날 트럭이 한 대 보이고 그 너머로 사람들이 몇 사람 앉아 있고 하늘이 무척 볼만합니다. 그죠? 뭐 이게 뭐 특별히 뭐 날 좋은 하늘에 트럭이 한 대 서 있어 이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카오스 속에 있는 코스모스를 찾고자 하는 뭔가 혼돈스럽긴 하지만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자신만의 이 세계를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욕구 그죠? 그런 것이 이 드러나는 마지막 사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여러분 16장의 사진을 보았지만 이 작가는 어떤 사진이 약간 들쭉날쭉은 해요. 약간 들쭉날쭉은 해죠. 그러니까 이제 16장의 사진이 어떤 형식미를 쫙 고르게 갖춰가기는 약간 쉽지 않아요. 그거는 뭐 생업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도 엄청난 양의 슈팅을 해서 그 슈팅한 것 중에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슈팅할 때도 그냥 닥치는 대로 슈팅한 것 중에 하나씩 고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카오스 속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을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개념을 정하고 왜 나는 카오스 속에서 코스모스를 구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자기 당위성을 만들고 머리가 완전히 온 세포가 코스모스를 보고자 하는 이 혼돈한 세계에서 코스모스를 보고자 하는 것이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찍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사실은. 그중에 내가 정말 찍고자 했던 것들이 걸려있는 사진을 몇백 장 중에 하나, 몇백 장 중에 하나, 또는 막 운 좋으면 몇십 장 중에 하나 그렇게 된 거죠. 옛날에 누군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아까 니콘 살롱 갔다 그랬잖아요. 니콘 살롱에서 89년도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당시 89년도 아사히 카메라 5월호에 소개되었을 거예요. 일본 잡지에 제 사진이 소개되었는데 인터뷰하는 기자가 저한테 물었어요. 이 사진 한 장 선택해서 전시할 텐데 너 몇 장당 한 장씩 걸렸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당신 말이야 몇 장 정도마다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 나왔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3천 장당 하나씩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필름 시대입니다, 여러분. 3,000장 찍으려고 그러면요. 필름을 36스테카트짜리를 말았었거든요, 저희가. 그죠? 100피트짜리를 말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게 필름 값이 한 반값하니까. 3,000장 되려면 100통 가까이 찍어야 되죠. 100통. 그죠? 50점 하려면 도대체 몇 통 해야 됩니까? 100통 곱하기 50은. 그렇게 찍어서 그때 필름 시대에 디지털 시대도 아닌 필름 시대에 그렇게 많은 양을 찍어서 선별된 것을 포트폴리오를 50장을 제가 만들어서 심사위원들한테
제출을 하고 응모전이니까 제출을 해서 거기서 7분의 심사위원이 보시고 만장일치로 선정되어서 전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대체 몇 통 찍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몇 장 정도 찍어서 친구들과 전시할 때 사진을 거십니까? 운이 좋으면 몇 장 찍어서 걸리는 경우도 있죠. 저는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 수없이 찍어서 그 중에 한두 장 정말 괜찮다고 생각되어진 사람을 셀렉팅합니다. 여러분도 한쪽에 집중하시면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 충분히 감동의 총알로 프로를 사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